학자금 대출. 저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그 젊은이들을 거의 신체적 발작 증세를 일으키게 하는 정신병적인 상태로 몰아넣은 것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학자금을 대출을 해가지고 빚더미 않게 만드는, 그걸 또 반값 등록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언제부터 일어난지 알아요? 이명박. 저는 진짜 진짜 그거를 MB 정부의 잔머리 굴려가지고 온 국민을 속이는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반값 등록금 대책으로 하면서 젊은이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그거를 정책이라고 제도라고 이 국가에서 했다는 그 놀라운 범죄 행위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분개해요. 사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걸 함으로써 가장 좋은 데가 어딘지 알아요? 사학들이 좀. 예, 사학이에요. 진작 없어져야 되는 그 사학재단을 정부가 학생들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학생들을 빚쟁이로 삼아가지고, 그 사학재단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미국 같은 데도 뭐 그렇게 많이 한다고들 얘기를 하던데. 미국에서 연방장학금으로 연방정부에서 돈을 줘요. 근데 미국 시민권자. 예. 미국 시민권자 중심으로. 그리고 만일 그걸 하는데 그 돈을 실제로 대학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는 주지 않아요. 그런 기준을 자체적으로 학교들이 잘 갖고 선별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요. 제도가 그렇다는 건가요? 학교에서 알았어요. 학교에서. 왜? 특히 재밌는 게 주립대라고 표현하죠. 그럴 때 주립대는 주립대와 사립대의 기준이 있는데 등록금이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3,000불에서 5,000불밖에 안 돼요. 우리 등록금보다 싼 정도예요. 그런데 외국인이거나 그 주에서 바깥에서 오는 사람은 갑자기 3만 불에서 5만 불로 돼요. 그러면 외국인 어차피 돈다 내야 되고, 주 바깥에서 오는 애는 자기 주에 있는 주립대 가면 거의 돈안 내고 다닐 수 있는데, 굳이 지가 다른 주에 있는 대학으로 가겠다면 그건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돈다 내. 그 돈은 누가? 그럼 부족한데요? 그러면 네가 네 소위 말해서 테이스트, 네 취향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선 빚을 내. 그게 이제 정부 로운을 얻는, 학생 로운을 얻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사님이 교육부 장관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연세대학교 잘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국에서도 정부가 알아서 학자금 융자를 준다던데, 학자금 융자를 줄때 그런 밑바닥에 놀라운 일이 있다는 훨씬 더 촘촘하고 논리가 있네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냥 무작정 정부 돈 가지고 사학재단 돈 보태주고 이 국민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놀라운 일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버리고, 지금 그래서 놀랍게도 대학 졸업하는 젊은이들의 거의 반이 빚쟁이로 출발을 한다. 이러면 또 우리나라의 전문가라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미국 학생들도 그렇다! 이러는 거예요. 미국 학생들은 지 취향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는 누가 뭐래?